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제가 또 토동 사장님 저에게 또 요 귀한 선물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심어서 가져가려고요. 집에 가져가면 제가 번거로우니까 오늘 이렇게 주시자마자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요. 근데 요거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니 요즘에는 지난번에 요런 아이들 얘는 지금 돌고래 입을 닮았다고 해서 돌핀 다육이라고 하는데요. 요 입장을 보면 아 여기가 더 뚜렷하네요. 요렇게 입장을 보면 이렇게 네. 돌고래 입을 닮았다고 해서 돌핀 다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새로 나오는 요 새싹은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저 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이렇게 나오는 새싹이에요. 새싹이라 그래야 되나? 자구라 네. 그래야 되나? 새싹이 이제 조금 변하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변하죠. 아,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요게 지금 핑크도 아니고 핑크보다 요게 보라색 빛이 좀 더 많이 난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입장도 요런 돌핀 돌고래 입 모양으로 되면서 또 초록초록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이게 새로운 아이인데 요 새로운 아이가 왔다고 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는 완전 다육이도 아니고 야생 다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생과에 속하기도 하고 다육이과에도 속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흙을 보니까 흙도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 화분 지금 요 화분도 오늘 새로 입고되었는데 오자마자 인기가 굉장합니다. 사장님 요거 가격은 얼마예요? 요 화분? 3개 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만 원이요? 와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네. 지금 한 15개밖에 안 남았어요. 60개를 해왔는데 오늘 엄청 많이 나갔어요. 네 저도 이제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왔는데 요거 화분 보자마자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귀엽고 여기 야생화 심어도 되고 다육이 심어도 되고 어떤 용도로 써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귀엽죠? 지금 요 사이즈는 아마 10cm가 조금 안 될까요? 네. 네 10cm가 조금 안 될... 10cm는 될 것 같아요. 10cm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요 화분에다가 지금 세 개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더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욕심을 부렸는데 다른 손님 오셨을 때 여기 화분이랑 이렇게 심어 가셨대요.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진짜 예쁜 거 같죠? 요렇게 요런 요즘에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맞아요. 인기도 많고 네. 봄이라서 네. 화사한 걸 좋아하시니까 네. 요런 아이들이 자꾸 새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그 이렇게 알로 된 거 뭐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치설송? 아니요 그럼요 그 아이 이렇게 씹지 않고 그냥 라비드 깔아... 두비드? 라비드 두비드도 요렇게 네. 그 새로 태어날 때 요런 거고 그 하기 전에 그거 뭐였죠? 저기 세레시스? 세레시스. 네, 세레시스도 그것도 이렇게 새로 싹이 네, 싹이 날 때는 핑크했어요. 네, 요런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처음에 요런 걸 생각하면 사랑무가 생각납니다. 예, 예 네. 맞아요. 사랑무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요 인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들 보면 너무 신기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볼 텐데요. 이거는 완전 다육이가 아니라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야생 다육이기 때문에 이거 흙을 다 털어주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흙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밭흙이라서 네. 모래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 바이솔 심을 때 응용하셔도 그래요? 아주 좋을 거. 상토 100%가 아니에요. 흙 지금 쏟아보세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쏟는데. 얘 무너질까봐 안 무너져요. 지가 알아서 한 반 정도 떨어지네요. 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진짜 흙이 정말 좋네요. 흙이 진짜 좋아요. 좋은 흙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옆에도 옆에는 살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화분에 심으려면 집게로 해가지고 한번 세 개 다 뽑아볼게요. 네. 왜냐면 한꺼번에 묻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지니까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지는 거군요. 네.
진짜. 저도 오늘, 밭에서 제가 다육이를, 바이소를 처음 보느냐고 했는데, 밭을 좀 해주려다가 그냥 바이솔은 그냥 완전 그냥 그 뭐지 마사토로만 했거든요. 네, 진짜 이거 흙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생노지에서 네. 바이솔 심을 때는 마사 비율이 네. 높아야지 네. 장마통에 안 녹아낸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경험한 것 때문에 네.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요. 아, 네네. 네, 노지에서 키우는 거는 네. 원래 흙이 많아야지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네. 아, 배수가 잘 되는 게 제 1조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 그 재활용 밭 네. 그 뭐지? 다육이 심었던 네. 네. 재활용 흙으로 완전 네. 그냥 거의 마사토 중심으로 한번 심어 봤어요. 그거 하실 때 재활용하실 때요. 네. 올약 하릅에 희석한 네. 물 갖다가 비벼 가지고 해 주시면 균도 안 생기고요. 바이러스도 안 걸려요. 네네. 진짜 좋아요. 저 해 봤거든요. 나중에 줘야 되겠네요. 네. 아, 그래서 이거는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뭐 여기다가 뭐 배수층을 깔지 않고 그냥 포도민의 흙이 워낙 이렇게 이렇게 입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마사토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포동이네 요거 흙 포동이네 흙 한번 보세요. 정말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거 써보신 분들이 정말 포동이네 흙은 진짜 좋다라는 말씀을 진짜 극찬을 하십니다. 정말 예, 그런 댓글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그냥 배수청 없이 네. 바로 포동이네 흙을 살짝 깔아주고, 왜냐면, 여기 돌핀에 지금 흙이 자기 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깔아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거 뭐지? 뿌리 조금 다듬으시고요. 네. 밑으로 나온 뿌리만 다듬으시고, 네. 그대로 얹어주셔도 돼요. 네. 이게 흙이 상토 100%거나, 네. 그, 배양토 100%일 경우에는 싹 털어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밭흙이나, 지금 모래흙이나 이런 거면은, 이 흙은 지금 이미 농장에서 한번 흙갈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바짝 모아서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조금 더 깔아야겠다. 제가 너무 많이 털어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싹 그 나머지 채우시면 돼요.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올라와도 돼요. 어차피 이거 우리 소다맘님 거니까 소다맘님 마음대로 심으시면 돼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서 야생 다육과는 네. 일반 다육보다는 물을 조금 주시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완전 100% 다육은요. 그 다육도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을 아끼면서 주거든요. 네. 근데 야생 다육은 야생에서 자라는 거라서요. 물이 말라도 살고 물이 그 많아도 사는데 네.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네. 이거는 지금 땅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화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봄에는 물 자주 주신다고요. 애들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네. 봄에 물 관리를 잘 해주면 여름을 건강하게 납니다. 지금 이렇게 흙을 너무 깔았나요? 아니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모아주니까 너무 예쁜데요? 뿌리를 다 집어넣고 얘는 일반 다육이보다 물을 좀 더 주면서 키워야 된다고요? 네. 흙도 그냥 포동이 흙으로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냥 네. 아무것도 섞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흙을 좀씩 채워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다육이가 아니 이 돌핀이. 이 돌핀 네.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게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가격도 되게 착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하시면은요, 요거 제가 그 주문 주시면 잘 포장해서 잘 포장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요거 분이랑 하면. 가격이
어, 요게 세 개, 화분 세 개에 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만약에 요 화분을 세 개 사고. 계단 가격은 4천 원이고요. 네. 나, 세 개 하시면 만 원에 드려요. 아. 한 개는 개당 4,000원. 사실 별로 남지도 않아요. 네. 어, 화분이 네. 진짜 너무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냥 야생화 심어도 이쁘고요. 네. 다육이 심어도 이쁘고요. 어, 그 다음에 유약이 이렇게 그 무유약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 저도 번떡번떡한 그런 화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사람도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 아, 이렇게 했으니까. 퐁퐁퐁퐁퐁. 가운데 한번 볼게요. 가운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마감톤을 조금 해줘야 될 것 네, 같죠? 네. 좀 공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고운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심자마자 바로 물 한번 주세요. 네. 네. 물 한번 주시고 몰약 카르베도 한번 그 희석해가지고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이거, 어, 마사토로 위에 마감톤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고. 얘, 그럼 심자마자 네. 그냥 밖으로 내놔도 돼요? 예. 아, 심자마자 예. 야생관이, 야생, 예, 예. 그게... 야생 다육과니까. 우리? 예. 밭에다 갖다 놔야지. 그리고 이제 추위도 다 갔으니까요. 밖에서, 그, 밖은 정말, 리얼 100% 통풍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육이든 야생화든 제 1조건이 통풍이라고 했죠? 통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흙, 세 번째가 햇빛, 네 번째가 물이에요. 그 정도로 물 관리 봄에 좀 해주시면요. 애들이 정말 예쁘게 자랍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어, 맹물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카르베에 물을 타가지고 어, 요 아이를 지금 줄 거예요. 그러면 봄에는 그렇게 주셔도 돼요. 그럼, 정말 봄에는 네. 균도 충도 같이 해결을 네. 해줄 수 있는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이렇게 아, 지금 물을 네. 거의 2리터 네. 이게 지금 2리터 페트병에 하나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여기 하나 가득 채우면 네. 두 개가 나, 두, 2리터가 아니고 4리터가 되니까 병뚜껑 하나 정도 네. 몰약을 타주시면 좋아요. 네. 타가지고, 네. 어, 우리 소담원님이 직접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물량이 그렇게 될 거니까 네. 이거를 하나 부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네. 하나. 잠깐만요. 하나 부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희석하시면 돼요. 여기다 부으면. 네. 희석해서. 제가 지금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이유 보여드리려고요. 저명간수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다육이들 집에서 저명간수할 때 담가놓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마당이 있거나 또는 집이 환경이 너무 좋으면 저명간수 괜찮으세요. 근데 그 집이 환경이 그닥 좋지 않으시면 저명간수 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바로 담갔다 빼시는 게 좋은데 아,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이거 저명가수 카르베 물로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물을 계속 갈아지지 않고 그 물을 계속 나중까지 써봤거든요. 예. 근데 물은 오래되면 저명가수 그냥 미끌미끌하죠. 미끌미끌한데 걔는 끝까지 뽀드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오래 썼다 싶어서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뽀드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99.9% 네. 항균 비료예요. 정말로 네. 여러분들 그 균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수한 균들이 많대요. 근데 얘가 그걸 한 방에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물을 제가 아까워가지고 밭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줬다니까요. 요렇게 네. 집에 요렇게 지금 심은 아이 요렇게 네. 해서 통당 담그시면 돼요. 네. 지금 요거 화분이 다육이도 이렇게 통당 담갔다가 빼주시라고요. 바로 빼주시란 얘기예요. 조금 더 깊으면 통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저기 뭐지? 그 이런 말을 아, 해도 되나 모르겠다. 배수가 예, 되네요. 예. 바켓스 통인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있네. 거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빼주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정말 카르베는 써보니까 써볼수록 저 진짜 아이들도 색깔도 잘 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조금 더 놔주세요. 한번 이렇게 더 지금 한 세 번 정도.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도 적셔주면 좋고요. 이렇게. 네. 오늘 이제 뿌리를 네. 건드렸으니까 네. 아이가 그 치료도 되고 또 혹시라도 병충해 같은 거 그런 거 되지 말라고. 아까 우리 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보고 약장수 같대요. 근데 써보신 분이 와서 약장수 할만하다고 정말 맞아요. 효과 많이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써본 사람은 알아요. 아 정말 예쁘다. 이렇게 네. 목욕을 시켜주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물도 잘 빠지고 자 이렇게 돌핀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어우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 이렇게 지금 목욕을 딱 시켜줬더니 아 진짜 예쁘죠? 완전 꽃이에요 꽃. 와 이렇게 한번 우리 님들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요거 돌핀 한 포트에 3,000원씩 지금 요거 세 포트 심었잖아요. 요 화분도 낱개를 사시면 4,000원이고 요거 지금 세 포트 들어갔으니까 지금 요게 가격이 따지자면 13,000원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요렇게 예쁜 아이를 13,000원에 볼 수 있다니 정말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저만 예쁜 거 아니죠? 요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토동이네 이렇게 또 요걸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님들 보시고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둥이 다육입니다. 짜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요 지금 제가 새로 해온 화분에다가 모듬 심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정말로. 그리고 진짜 가성비도 좋은데 요 녀석은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인데 요렇게 화분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보이실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요 러블리 로즈도 지금 정말 딱 7개, 8개 심으면 딱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 있죠. 세상에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 고객님 거 심어주면서 너무 예뻐서 천조 출연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합식 영상 함께 하면 좋은데 요즘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고객님 건데 천조 출연료 달라고 하시거든요. 뭘로 드릴까 고민입니다. 이미 드리기는 했어요. 여러분 요렇게 심으세요. 혹시 둥근 화분이 있으시면 요런 식으로 합식하시면 됩니다.